네.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네.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사실상 최근에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열받아 있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열받아 있고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가요? 말 잘못하면 악플이 쭉쭉 올라오는 컨텐츠가 또 부동산인데 혼나죠. 그런가 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시황 시간에 이 정도였는데 부동산 얘기 이제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아 진짜 여기까지 차 있네요 지금. 네. 사실 오늘 저 혼자 저 네. 이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네네. 몇몇 분들이 사실 그동안 전해주신 이야기가 30대의 부동산 심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네네. 근데 2% 자네는 마음은 30대지만 그래서 진짜 30대를 좀 모셔와라. 아, 네네. 그래서 저희 주원 PD 모셨어요. 예. 아, 그렇죠. 저도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일단 이제 보시는 분들이 부동산 얘기하는 거가 또 제가 나와 있으면 제가 뭔데 이제 또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예. 30대에 투자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로 묶여서 실제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10년 동안 못 팔거든요. 임대사업자라는 네네. 제도가 원래 그런 거였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라는 걸로 정책이 바뀌어도 사실 팔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입장에서 예. 뭐 오늘 부동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또 약간 진행자 비슷하게 알겠습니다. 12월 16일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왔죠.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이후에 저희도 특별한 이슈는 딱히는 없어서 네. 좀 더 지켜보자 하다가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아, 네, 네. 1216 대책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게 이슈가 되는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1216 대책 이전에 직전의 모습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네.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호가가 급등했습니다. 물론 거래가도 올랐는데 그 대비해서 호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혼란을 일으켰죠. 근데 그런 것 반영하면서 정부가 그동안 없었던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 나왔고 그 이후로 지금 상황은 일단 굉장히 짧지만 일단 호가는 대부분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중요한 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가격을 더 낮춰야 되나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네. 모든 지역이 다 그런 분위기예요? 일단 많이 오른 지역이 그렇고요. 그렇게 아까 12.16 대책 이전에 많이 오르고 막 난리 났던 지역들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서울 지역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강남이죠. 우리 15억 이상 대출을 안 해주기로 했는데 네. 그 이상의 가격대에서 호가나 혹은 거래가가 왔다 갔다 하던 그렇죠. 그래서 특히 되게 저는 놀랐던 게 11월 말하고 11월 초에 호가가 급상승하거든요. 갑자기 뭐 하루 만에 1억씩 오르고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유행이 뭐였냐면 계약금을 많이 거는 게 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약했다가 파는 사람이 갑자기 안 팔아요. 하루 만에 1억이 오르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는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많이 걸수록 안전하기도 하고 사실 나중에 내가 두 배로 받을 때도 커지니까. 그래서 마치 그때는 그 계약금을 많이 걸기 경제. 네, 10% 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막 30% 되고 막 40% 되고 이랬습니다. 계약금. 집주인이 계약 파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네, 네. 왜냐하면 집주인도 보세요. 팔라고 그랬는데 하루 만에 1억 오르니까. 네. 그게 거래가는 아니고 호가인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랬군요. 그런데 그게 요즘에는 호가가 많이 낮아졌어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그 호가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뭐 대치동의 뭐 아파트는 호가가 24억 25억이었다가 네. 지금 20억대로. 그러니까 20억대? 20억 몇천만 원 네, 이렇게? 네. 20억.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만에 호가가 5억 빠진 거잖아요. 그게 실거래가 마지막은 어느 정도였어요 그럼? 21억. 네. 근데 재미난 게 네. 사실은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책이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실거래가만 네. 보면 1억 조정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호가로 비교해야죠. 호가로 비교해보면 큰 폭의 조정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가 많이 빠졌죠. 네네.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광수 위원께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출 규제 때문에 투기 수요, 투자 수요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이 급감하고 살 사람이 없다고 해도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건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집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집을 어느 가격에 내놓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6개월 안에 10년 이상의 장기 주택 보유자들이 내놓으면 양도세 감면을 해주잖아요. 중과를 안 하는 걸로. 중과를 안 하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세액이 한 3억 정도 세이브가 되는데 절약이 되는데 6개월 안에 팔면 이제 그런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겠다. 사실 이게 이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꺾였다는 느낌인 그렇죠. 거죠 지금. 그런데 그 기세가 방향성이 이제 꺾였는데 그 폭을 결정하는 건 사실 이런 어떤 이렇게 심리가 더 영향을 미치는데 약간 그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빨리 파냐라의 경쟁. 네. 네.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 폭이 클 수가 있죠. 그게 저도 그래서 실제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 올해 6월이네요 벌써 이제. 내년 6월이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12월에는 올해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팔면 원래는 중과인데 네. 중과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 혜택을 보면 그 6월 말 전에 파는 게 얼마나 이익이 되나 생각해 보면 그동안의 양도 차익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한 뭐 몇 억짜리면 한 3억 정도 나오는 거였어요? 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차익이 나더라고요. 어느 정도 2, 아파트일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익이 난 아파트일 때 그렇습니까? 일단 조정 지역의 서울의 2주택자를 기준이고요. 파는 아파트는 저희가 이제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대치동의 모 아파트입니다. 네, 2주택자가 하나를 팔 때, 네, 강남의 2주택자가 아니 서울의 2주택자가 하나를 팔 때 6월 전에 팔면 한 3억 정도. 네. 그러니까 계속 기세 좋게 올라가면. 그냥 내년에 팔고 3억 더 올랐을 때 팔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 기세가 꺾인 것 같다는 거죠 매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청취자분들이나 아실런지 아시겠지만 언제 팔아야 되느냐는 문의가 되게 많아요. 이광수 위원님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겠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 주십니까? 빨리 팔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그게 유리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1억 더 빠지면 빨리 파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보다 강하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나올 게 나왔다고 보셨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예전에 없던 정책들이 나오면서 네. 굉장히 강력한 정책으로 시장에 신호를 줬고요. 전에 없던 정책이기 때문에 또 학습 효과도 없었다. 그런 효과들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강력했고 더 중요한 건 더 나올 거다 이렇게 계속 네.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세를 꺾는 가장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책이 나올 때마다 어떤 얘기들이 많았냐면 에이 뭐 이제 끝났네 그럼 불확실성 해소 라고 받아들였는데 네. 지금 정부나 아니면 정치권 뭐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뭐 정치화돼서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강력하게 뭐 전쟁 그리고 국세청도 나서서 다주택자 세금 이런 게 연속으로 도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심리를 좀 누르고 있는 굉장히 강하게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시 저희가 생각해 봐야지만 한국 시장에 한국의 부동산 서울 특히 서울 부동산이나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지금은 엄청난 위기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IMF나 뭐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위기가 아니고요. 엄청난 어떤 위기냐면 정부 정책의 위기가 온 거예요. 네. 이렇게 센 정책이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정책의 위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위기,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왔다. 근데 그게 출발점이 그 변수나 혹은 동인이 정책이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정책이 뭘 나올까를 예측하지 말고 방향성을 보자. 정책은 계속 강화될 거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정부가 규제하는 데는 오히려 좋은 데 찍어준 거야.
이러면서 몰려서 사고. 네. 어, 이런 형태들을 왜 하냐는 말이죠. 네네. 알겠어요. 그럼 요즘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몇 가지 그런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네. 근데 뭐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정책은 일시적이지만 등기는 영원하다. 아니 그냥 제가 방금 지어낸 말인데. 우리 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사실은 1, 2년 보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3, 4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뭐 30년, 40년 보고 하는데 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책 리스크만 보고 어 부동산이 사실 주식이라 그러면 뭐 팔 수 있는데 부동산은 거래 비용도 워낙 크고 그렇죠. 사실 정책적 정책도 얘기를 하신 것처럼 굉장히 장기 정책으로 그 전에 어 정부에서 그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나 사업자들을 몰았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팔고 싶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어, 가격이 오르면 팔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일단 양도세 중과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들은 어, 10년 이상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 팔게 되면 한 채당 과태료를 1,000만 원씩 어,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보유세가 올라가도 더 올랐어요. 팔 수가 없어요. 그래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 효과가 단기적으로 어 그런 변 가격 변동이나 혹 말씀하신 호가 변동은 일으킬 수 있지만 시세 자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 요약하면 네. 정책이 아무리 강해도 나올 매물이 없습니다. 내지는 그런 그런 어 의문이 드는 거죠. 뭐 비슷하게 같이 하면 어 이제 뭐 보유세라든가 혹은 중과세라든가 하는 게 네. 이제 다음 정부가 또 어떨지 모르니까 어 2년 동안 더 나와봐야 얼마나 뭐가 더 나오겠나 아 그 이후도 볼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어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있을 예. 수 있죠. 근데 예.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장님이 네. 여쭤보신 것처럼 어 집을 안 팔았다, 네. 네, 못 팔았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데 못 팔고 있어요. 그게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세금 문제보다도 네. 기대감이 훨씬 컸던 거죠.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네. 네. 왜냐하면 주변에서 조금 일찍 판 사람들은 막 땅을 치고 후회하니까 세금이 보유세가 좀 올라가거나 하더라도 집값이 어차피 오를 테니까 그런 네. 기대감이 굉장히 커서 갑자기 1년 만에 2, 3억씩 오르니까 그래서 집을 안 팔았던 게 훨씬 더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 재미난 건 네네. 거래량이 지금 급감한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주 적은 매물로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집을 내놓지 않아도 어 그래서 시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네. 거죠. 이거 제가 재밌는 거 한번 보이지. 이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한번 이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신문 기사예요. 네, 네. 강남 불패 신화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남의 집 보유자들이 절대 집을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팔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매도하느니 차라리 자사손 좀 물려주겠다는 보유자들의 얘기다. 다른 곳으로 이사도 안 간다. 강남권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강남권에 산다. 그래서 매도 물량은 씨가 말라버린다. 반면에 타 지역에 사는 주민은 강남권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 없다. 그래서 매일 며칠 만에 1억을 높게 불러도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이런 기사가 마지막에 전문가가 끼어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활약하시는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땅이 적기에 특히 강남 지역은 희소성으로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하고 똑같죠. 네. 근데 이 기사가 충격적이고 언제 기사인 줄 아세요? 2006년이요. 네. 2006년. 근데 2006년에 강남 집값을 그래프를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모 아파트인데요. 모 아파트인데 2006년에 9억에 거래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강남 불패 무조건 사야 되라는 사람들에 쏠려서 1년 만에 갑자기 1억이 오릅니다. 네. 이때 당시 1억이 오른 거 엄청 큰 거잖아요. 그죠?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2007년부터 네. 금융위기 맞고 맞아요. 근데 네. 금융위기 맞고 뭐 이때는 2011년 때 금융위기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2011년 12년 막 7억대로 네. 빠져요. 자 그런 기사 그런 불패 신화 이런 걸 믿고 사서 어떻게 됐냐는 거죠. 재미난 게 뭐냐면 저는요 집을 사야 됩니다. 내 집을 마련을 하든 어쨌든 투자 차원에서 사야 되는데 그게 자본주의 원리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이때 살자는 거죠. 네. 왜 그렇게 난리칠 때 왜 불패 얘기하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막 꼬실 때 왜 이때 사서 왜 10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데 그게 주식도 그 자리에 있지 않나요? 어떤 주식 주가 지수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집값은 자산으로 따져보면 집값은 집값은 보세요. 집값은 이게 더 작은 그래프지만 이렇게 딱 지금 이렇게 올랐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근데 이게 올랐잖아요. 재미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변화를 잘 읽어서 제가 네. 제가 자꾸 뭐 부동산이 이제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아. 뭐 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이거 2013년도에 제가 신문 기사입니다. 준비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아니 이거 그러니까 요즘 제가 여기 보여드린 제 PT 자료 보여드리면 2010년도 기사예요. 네. 제가 전수조사에서 2010년도에 집 사자고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그 기자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기 이색적인 주장이래요. 아, 2010년도 집 산다, 2013년도에 이렇게 집값 빠졌을 때 집 사자고 그랬는데 네네. 사자고 그러니까 사람 다 웃었어요. 아 맞아요. 그때 분위기 그랬어요. 네. 누가 요즘 집 가지고 돈 벌려 그러냐고. 제가 이렇게 오를 때 네. 집 이제 사지 말아야 된다. 좀 걱정하고 고민하고 올랐으면 파셔야 되고 이익 실현하고 세금 많아질 겁니다. 정책은 강화될 겁니다. 하면 다 웃잖아요. 변화를 좀 저희가 보자는 거죠. 그렇죠. 네. 안 사자는 게 아니고. 네. 지금보다는 좀 내려간 가격에 그럼요. 사면 좋겠다. 그럼요. 그럼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내려갈 것이다라고 그럼요.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여기에 제가 근거나 아니면 계속 얘기 드려서 데이터나 이걸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계속 주장하는 바잖아요. 근데 그게 6개월 안에 얼마 빠져? 사실 이 얘기는 그걸 아니죠. 어떻게 맞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흐름. 집은 최소한 6년, 7년 이상 갖고 계셔야 되죠. 그런 어떤 흐름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기회가 분명히 올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들이 좀 다른데 그걸 그래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건 모든 분들이 아마 다 동감하시는 오를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다. 그게 말씀하셨듯이 2007년 고점을 이제 겨우 벗어났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최근 2, 3년간의 상승폭은 생각보다도 크고 잘못하면 너무 큰 거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이라면 자연스럽게 가파른 상승에 대한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매물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분 그런 여러 정책적인 조합들 그런 게 꽤 있는 것 같고 매수 쪽에서는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사기는 하지만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서 그 균형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건지는 지나가 봐야 아는 일인데 그거를 미리 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없죠. 데이터로 예상한다든가 그냥 서로 주장을 할 뿐이지. 근데 매수 투자 수요는 데이터가 있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전세를 끼고 사는 매수 비율이란 이거 확실히 줄고 있어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갭 투자는 줄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의 수요는 줄고 있다. 네네네. 네, 네. 네. 이유는 뭐냐면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현명해요. 네. 투자자들은 제가 볼 때 시장 그래서 현명해요. 그런데 가격이 왜 여기에서 더 올랐냐면 절대 가격으로 오르냐면 매물이 더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왜냐하면 거래 회전율이 더 떨어졌거든요. 네. 2019년도에. 네. 그러면서 시장의 수요도 줄었지만 공급이 더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죠. 그런데 여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게 아까처럼 매물이 여기서 더 감소할 수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전 좀 회의적이고 네. 정부가 이런 어떤 정책을 통해서 매물 유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 예상하기는 되게 힘들지만 앞으로 이 매물과 관련된 그리고 공급과 관련된 굉장히 큰 정책이 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양상은 완전 달라질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공급과 관련한 정책이라면 아, 더 짓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여기서 예. 공급은 매도 공급. 매도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기존 네.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 내놓게 만드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 정책이 그런 것들이 고민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실제로 공급들. 네. 실제로 공급이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책은 계속 세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더 공급 더 하는 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완화인데 그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건 공급이 아니에요. 네. 재건축이요? 네. 아, 멸실이 되니까. 멸실도 되고 네. 새로 지었다가 새로 일반 분양하는 게 얼마 안 돼요. 아, 그냥 거기에 그 지역에 개발 호재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났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진짜 제가 생각할 어처구니 없는 논리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네. 과천이요. 되게 이렇게 분지처럼 이게 한정돼 있는 지역이에요. 네.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11단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현재 60%가 재건축 중이에요. 네. 그러면 재건축하면 앞으로 새 아파트 많이 증가하고 하면 가격이 빠져야 되지. 경기도에서 과천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왜 올랐어요? 재건축 그렇게 하는데 공급 증가하는데 그렇죠. 개발 호재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죠. 왜 이런 뻔한 것들에 대해서 왜 이해를 안 하고 가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제가 강남에 100층짜리 생기면 집값 빠지냐고요. 거기 맨하탄 든다고 더 가격 오를걸요. 그건 공급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공급은 파괴적 공급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 용어예요. 네. 뭐냐면 실제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이제 새롭게 주장하는 건데 네. 그린벨트 풀어야죠. 풀 거 많죠. 네. 엄청 많죠. 왜? 그리고 네. 그린벨트가 그린하지도 않아요 지금. 네. 한국 서울 시내의 2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린벨트가 서초구예요. 강남에. 네.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님비라고 그래서 그런데 못 짓게. 자기네 살기 좋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공급들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공급이라는 거예요. 재건축이 아니라. 그게 좀 있을까요? 그게 좀 앞으로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러니까 3기 신도시도 그린벨트 근처에 위치해 자리 잡았죠. 그렇죠.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도 그런 개념이었고. 좀 더 가까이. 가까이 그런 공급도 이루어져야죠. 사실 이 그린벨트가 되게 웃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린벨트 풀리고 분양한다 그러고 거기도 또 줄줄 텐데. 아닙니다. 기존이요. 네네. 기존 가격이 그럼 안정화될 수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공급들이 늘어날. 저는 질문할 게 꽤 있는데 오늘은 저 30대의 네. 의견과 질문을 듣기로 해서. 아, 네. 질문해 주세요. 아 진짜요? 근데 사실 부동산 얘기 제가 여쭤보 정말 조심스러운 분야거든요. 이게 말 잘못하면. 그래서 30대를 모셔왔는데 네. 또 이거 와, 이제 20대 모셔와야 되나? 이거 거의 그거예요. 뭐지? 진짜 이거 알겠어요. 그러면 30-40대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지난해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아, 웃긴 일이 아니고 네네.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뭐냐면 서울에서 강남의 집을 매수하는 연령별 매수를 보면요. 한 월별 100가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강남에다가. 네. 강남에 네. 30, 40대가 사는 그 세대가 호가. 근데 갑자기 8, 9월에 500세대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작년에요? 갑자기 30, 40대가 뭐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에 대거 주택 매수에 네. 들어가요. 그게 이제는 약간 그 새로운 수요다 뭐 이렇게 했는데 대출을 이렇게 해서 산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한 거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공급 줄 거다. 그죠? 계속 제가 주장이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분양가가 낮아지면 청약가점이 낮은 30, 40대는 이제 내 집 마련 기회가 없어질 거다. 그리고 그때 공교롭게도 7, 8월에 금리가 인하됩니다. 그러면서 공포감이 겹치면 30, 40대 갑자기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해요. 뭐 영출 받고 뭐 그다음에 집 안 사면 뭐 불이나라고 놀리고 뭐 난리 나요. 불이나요? 네. 그게 뭔가요? 그 부동산 어린아이. 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게 갑자기 매수세가 급증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격 시장에서 또 막 새로운 수요가 나왔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좀 안타깝죠. 네. 제가 이제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30, 40대가 무리하게 대출을 엄청나게 일으켜서 네. 집을 산 거니까. 그것도 비싼 가격에. 그 많은 분들이 이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더 좀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싶은 포인트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1번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해도 괜히 집값만 들썩거리게만 만듭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재개발은 그렇다 하더군요. 그 어떤 동네를 밀고 아파트를 다시 지으면 그게 재개발인데 아파트를 다시 짓고 나면 아파트에서 만들어지는 가구 수보단 원래 있던 동네의 가구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동네는 한 집 안에도 세 가구 네 가구 살던 낡은 집이었으니까 그걸 번듯한 아파트로 지으니 당연히 가구 수는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총량으로 보면 줄어들지만 번듯한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한 채도 없다가 그 동네 예를 들면 150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일반적인 동네였는데 번듯한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동네에는 내가 갖고 싶은 건 한 채도 없었는데 그거 150가구를 밀고 새롭게 아파트를 올리면 100채는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금 늘어나긴 늘어나죠. 일반 분양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 별로 큰 차이 없어요라고 하면 뭐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낡은 아파트가 없어지고 새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총량은 비슷하더라도 나는 새 아파트를 원해요라는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급인데 그걸 그대로 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매물이 없는 상황인 거라서 이게 재건축 재개발은 공급의 증가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집값을 움직이는 건 그렇게 새 집이나 내가 실제로 실수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투자나 투기 수요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요들이나 새 집을 원하는 수요는 매년 일정이에요. 갑자기 2019년도에 새 집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준 거예요? 나 새 아파트 갑자기 2019년도에 나 이제부터 새 아파트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증가해서 가격 오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새 아파트를 살고 싶은 사람은 매년 일정할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건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새 아파트의 공급 이런 것들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투자하는 사람들도 새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낡은 아파트와 새 아파트가 있는데 투자라고 해보죠. 투기라고 해보죠. 근데 투기 자체가 뭐 위법은 아니니까 그쵸. 한다는 거예요. 한대는 하는데 헌 아파트는 안 사고 새 아파트만 투자한다는 건 앞으로 새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가정이 있는 거고 그쵸.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예를 들면 그 투기 수요를 꺾기 위해서는 앞으로 새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그건 새 아파트가 앞으로 많이 공급될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면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재건축도 잘 안 돼 재개발도 잘 안 되면 새 아파트는 공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똑같은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만 오르고 다른 건 안 오르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새 아파트가 더 공급이 안 될 것 같고 희소할 것 같으니 말씀하신 대로 수요야 뭐 급격히 늘겠습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그러나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고 설마 줄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거라는 생각들. 이 오히려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검증이 안 됐어요. 그냥 마음의 생각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논리는 허점이나 설득력은 있지 않나요? 있는데 네. 마치 그 검증이 안 된 사실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 그래 새 아파트 모든 사람들이 원해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16년부터 서울의 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재건축도 많이 돼요. 근데 왜 집값은 계속 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2023년 4년부터 새 아파트가 줄 거니까 2016년부터 샀어. 정책이 더 강화되고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가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런 사람도 있었다면 뭐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사실은 그것처럼 실제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공급되는 새 아파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진 않다. 그로 인해서 공급을 더 늘리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더라도 네. 관계없을 것이다. 네. 다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건 필요하죠. 계속 우리가 노후주택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재건축을 일시적으로 한도하고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집값은 절대 안정되지 않는다. 아,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는 재건축이 안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들어있으니까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재건축만 하면 새 아파트가 되니까 사실상 새 아파트 가격이어야 되는데 낡은 아파트라도 그러나 새 아파트보다는 많이 싸게 거래되잖아요. 그 이유는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될지도 모르고 당장 안 되기도 할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 리스크가 반영돼서 그만큼 할인 거래되고 있는 건데 걱정하시는 대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 이건 금방 새 아파트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당연히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고 가격은 뿍 오르죠. 맞습니다. 그걸 걱정하시는 건데 그렇죠. 새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그런 걱정하는 그 기간을 어쩔 수 없이 거쳐야지 그게 무섭다고 그걸 안 하고 계속 낡은 아파트로 두면 새 아파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언제 그럼 새 아파트를 두겠냐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립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잡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잠깐 오르죠.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면 그동안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면서 오르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동안부터는 계속 새 아파트들이 공급될 거고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라는 희소성 때문에 자꾸 투기 수요가 붙고 하는 것들은 줄어들 테니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 자꾸 뒤로 미루면 시간이 투기꾼들의 편이지 그게 정부의 편이겠는가 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제가 그 해야죠. 해야죠. 네. 그러니까 단계별로 할 필요가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도에 폐지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서울의 재건축의 멸실 아파트가 급증을 해요. 이런 근거들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갖고. 그러면서 집값이 서울의 집값이 급등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새 집이 필요하고 재건축은 꾸준히 돼야 됩니다. 노후주택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장기 차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집은 단기잖아요. 네. 그래서 정책의 포커스는 단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케인즈가 그러잖아요.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장기에는 모두 죽고 없는데 무슨 장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장기가 어떻게 될지 누가 지금 무슨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실리콘 밸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실리콘 밸리가 어디예요? 이제 실리콘 밸리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프로그램 하거나 이렇게 짜는 그 유명한 유수의 그런 뭐 샐러리가 많은 사람들 실리콘 밸리에 살지 않아요. 발리 가서 일해요. 괜히 내가 집을 사서 그럴 필요 없이 발리에서 한 3개월 일하고 날씨 좋은 데서 5개월 장기에는요 집을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일도 아무 데나 멀리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에 새 집이 엄청 부족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할 필요 없고 일단 우리가 단기로 본 단기라는 게 뭐 1, 2년 보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 5년, 10년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는 재개발 이슈는 재건축 이슈는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전망이나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면 실제로 그런 전망에 근거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럼 팔아 살아라 이런 막 더 살아 팔아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할 수 있는 30대? 거지? 아니면 그렇죠. 30대들 입장에서 30대라기보다는 그냥 제 입장에서 궁금한 거죠. 만약에 하락한다면 그러면 뭐 특히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뭐 부엌만 떼서 분산도 안 되잖아요.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내가 부엌만 떼서 팔아가지고 부엌만큼 뭐 다른 안전 자산을 산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당연히 뭐 그런 건 다 알죠. 이런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최근에 이제 116 대책 이전에 30대들이 집을 많이 산다고 비싼 집들을 많이 산다고 뉴스도 나오고 실제로 아마 데이터가 그랬을 맞습니다. 거예요. 그분들이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인가 보니까 첫 번째 집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30대들은 청약 가점 기다리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 나는 사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헌 아파트 사면 재건축 재개발 잘 안 되니까 새 아파트 언제 될지 모르고 그러니 그냥 새 아파트 사야 되겠다 싶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비싸지고 매물은 적은 상태에서 그런 분들이 한 채 두 채 사면서 신고가를 만들어 버리니 이거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개인이 처한 상황만 별로 굉장히 다르겠지만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산의 해운대가요. 네. 부산의 해운대가 조정지역 해제되면서 야 여기 또 사야 된다. 그래서 몰려가서 사요. 그래서 해운대가 갑자기 뭐 20억짜리가 거래되고 이럽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투기 수요가 확 줄면서 투자 수요가 확 줄면서 지금 15억에도 안 팔려요. 실거래가 15억에 네.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성계원 말에 5억이 또 빠지는 거 확 올랐다가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변동이 심한 데는 오른 것만 보지 마시고 네. 하락하도 변화를 좀 읽으시면서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에 왔을 때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시고 뭐 강남이 아니면 서울 집값의 평당 뭐 1억이 갈 거야 2억이 갈 거야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 갈 거야 이렇게 불확실한 장기에 기대지 말고 사실은 좀 이게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뭐가 좀 고민 아까처럼 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아까처럼 재건축이라든가 정부 규제가 당장은 영향 없지만 정부 규제라는 게 서서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정책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뭐 돌려 얘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명확하게 얘기 드려볼게요. 지금은 집 살 때 아니다. 네. 네, 그게 내 집이든 투자 목적이든. 단기로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리고 규제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변화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20, 30대는 집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고 물론 뭐 돈이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대출을 이렇게 집을 사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무리하게 집을 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걱정스러운 게 한국의 경제의 문제입니다. 향후로 소비 주력이 누가 될 거야? 20, 30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기성세대들이 나와서 집 사라고 집 사라고 그래 아버지 나와갖고 어머니들 나와갖고 집밖에 없어 이러 집 사게 한 다음에 대출 계속 갖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소비 주력이 20, 30대가 돼야 된다는 거는 아 향후로 40대가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저희도 돈 모으고 아 향후로 20, 30대가 향후로 이제 네. 향후로 커지게 네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주요 소비 네. 계층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네. 가능하면 비싸게 사지 말라는 건 네, 지금 안 샀으면 좋겠다. 네네. 아. 아니 누가 비싸게 사고 싶겠어요. 네, 누가 그쵸. 비싸게 사고 다만 네. 이제 그럼 지금보다 분명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냐는 이제 확신의 문제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집값을 제가 얘기 드리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8년 6월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과도하다. 네. 과열 그럼 2019년 네, 2018년 얘기했는데 2019년 엄청 올라서 너 때문에 뭐 집 팔았니 너 때문에 집 못 샀니 길게 보시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집을 갑자기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 번도 이 주장을 꺾은 적이 없고요. 저는 이 방향성이나 제가 갖고 있는 근거들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그럼 불안감을 몇 개 좀 해소를 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밖에서 불안해하는 걸 제가 그럼 또 하나 일러 바치면 네. 위원님 최근에 이제 특히 사람들은 서울집 좋은 지역집 말고 갖고 싶으니까 지방에는 뭐 안 오르고 다 내리는 것도 많습니다만 그런 집들은 이제 재건축이 재구되고 재개발이 되고 하면서 공급이 돼야 될 텐데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재건축 재개발을 묶어놓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오르니까 묶었건 어쨌든 여러 선의의 목적으로 묶었다 하더라도 묶여 있어서 작년 재작년 그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제 내년 내후년이면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될 물량이었을 텐데 그게 묶여 있는 바람에 내년 내후년 그 다음 해에는 나올 아파트가 없다. 지금 착공이 돼야 그때 나오고 작년에 착공이 됐어야 나오는데 일부러 막게 했겠어요. 국민들 새 집 사지 마세요 아니었겠으나 여러 이유로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때쯤에는 매물이 더 없다. 나오는 새로 들어간 공급 매물이 그래서 지금보다 더 이렇게 되면 그때는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지금 가격이 더 쌀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근거가 사실은 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줄긴 해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다시. 예를 들어서 제가 건설회사도 분석하잖아요. 6대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분양 물량 예, 계획치가 지난해보다 무려 60%가 증가합니다. 내부적인 계획치는요 거의 80% 증가해요. 그게 지역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수도권 서울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해도 넓으니까 일단은 서울 지난번에도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서울시에 공급될 집들이 이렇게 많아요 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놨는데 다른 민간 데이터 업체들은 그거는 서울시 생각인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입주 물량 많이 줄어든다. 그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건 작년에 착공했거나 지금 착공해야 이제 입주가 되는 거고 혹은 분양이 이제 막 돼야 되는 건데 분양 물량이 많이 있습니까? 어디에 많이 있어요? 안심을 좀 시켜주세요. 아, 뭐 강남에도 재건축하는 거 대부분 분양하고 분양 시작하고 대부분 분양을 못했거든요. 그동안. 네. 뭐 개포나 이런 지역들도 분양이 있고 올해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강남의 둔촌중공도 이제 분양할 거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 지역에도 분양이 증가하고 그리고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도 분양이 많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통계치를 이용한 게 건설사들 계획을 제가 그러니까 모아봤다고요. 네. 재미난 게 뭐냐면 그것도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어떨 때는 그러니까 분양이 증가하면 입주가 향후로 증가하겠죠. 근데 분양이 증가할 때는 이게 통계로 보시면 흐름을 어떻게 하냐면 입주가 감소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주가 감소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네. 아. 그래서 입주 감소한다는 건 새 집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렇죠. 집값이 들썩들썩하니까 그렇죠. 건설회사들은 지금 분양하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는 그 기본적으로 사업이잖아요. 근데 공급이라고 얘기할 때 어떨 때는 분양이 이렇게 증가 감소할 때는 분양이 감소하고 입주가 증가할 때는 분양 감소해서 공급 감소한대요. 근데 지금처럼 분양이 오래 증가하는데 입주가 감소할 때는 입주가 감소해서 이제 공급 감소한대요. 하나만 봐야죠. 하나만. 계속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서는 네. 분양을 하려면 네. 기존 아파트나 주택들을 부수고 즉 네. 조합해서 네. 우리는 이제 분양할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하기로 했어요. 라고 해야 거기서부터 이제 집이 지어지고 네. 3, 4년 후에 입주가 되고 공급이 네. 되는 건데 네. 네.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제부터 안 될 거죠. 지금까지는 되게 잘 됐다니까요. 그 올해부터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봐야겠는데 되냐 안 되냐. 왜 되냐 안 되냐는 측면이 중요하냐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가 좀 있더라도 분양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추진을 하겠죠.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서브프라임 때도 지금 반포 레미안이나 반포자회 같은 게 다 그때 분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는 네. 제가 요는 뭐냐면 공급 우려가 없다. 공급 우려에 대한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된다. 네. 공급은 동물적으로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또 이루어지고 분양도 이루어지고 분양이 증가하면 입주 물량도 증가할 거다라는 거죠. 거기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알아서 하도록 하면 야 집값 올랐어? 그럼 우리 재건축 조합 만들어서 한번 재건축 다시 하자 이 기회에 라고 하면 건설사도 달라붙고 해서 되죠. 근데 지금은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오를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지금은 하면 이런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도 하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죠. 계산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각종 다양한 규제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 재산은 아파트 한 채인데 굳이 이렇게 상황 안 좋을 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2, 3년 후에 경기가 더 나빠지면 이런 규제도 풀릴지도 모르니 그때 다시 한번 재건축 조합해서 그때 합시다. 아니면 좀 더 미루든가. 네. 이거 지금 해놓고 다 우리 이익 나는 거 다 가져가 버리면 못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유로 다들 머뭇거리고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재미난 게 현상이 있었는데요. 네. 2018년도 19년도에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의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일부러 안 했어요. 왜 것 같으세요? 언제 말씀? 2018년 19년. 그러니까 규제가 없었는데. 그때도 재초환 있지 않았어요?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뭐 분양가 상한제나 강력하진 않았죠.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안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늦게 할수록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분양가가 모든 아파트들은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안 해요 조합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집값이 빠질 것 같아.
그러면 규제가 있더라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별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가정을 해놓고 아 이래서 공급이 엄청 줄 거다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건 저는 경계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변화의 여지도 있고 재건축 규제가 막 강화된다고 해서 재건축이 안 될 거냐? 라는 것도 사실 고민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막 이렇게 규제 때문에 집값 향으로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조합들이 나서서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뭐 굳이 말씀드린 김에 드리면 지금은 집값이 올라도 차액은 일반 분양자나 세금으로 환수금으로 내야 되고 내려가면 또 내려간 대로 어차피 차액이 없으니까 안 내도 그만이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사실 집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달라지는 폭이 별로 없어요. 아니죠. 그래서 보세요. 네. 조합이 자 사업 승인하고 사업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집값이 급등할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초기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다들 규제 있어도 그냥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만 하면 대표적으로 목동이 그렇잖아요. 목동에 갑자기 규제 있었는데도 뭐 안전진단하고 통과하다니까 집값이 급등하거든. 좋은 거예요. 규제 있어도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굉장히 상황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시켜서 규제 때문에 분양이 안 나오고 재건축이 안 돼서 새 집이 부족해서 공포심에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포심을 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공포심이라는 얘기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근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관성에 어긋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 그래 재건축 규제하면 새 아파트 부족하고 공급 부족하겠지. 그러면 집값 오르겠지. 이게 관성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 과천의 예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예처럼 사실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집값에 과연 그게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냐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거냐는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관성에 제가 어긋나를 만들라니까 사람들이 되게 거부를 해요. 근데 제가 뭐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그리고 추많은 투자자들 만나고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관성을 이겨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남들하고 다른 생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셔야죠. 관성이 근데 어려워요. 관성이 어긋나는 게. 네, 왜냐하면 욕도 많이 먹어야 저처럼 그다음에 뭐 갑자기 6개월 올랐다고 해서 뭐 너 때문에 뭐 이런 비난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관성에 어긋나는 관성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 의원님께서 사실은 생각하는 바가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이 의원님은 가파르게 오른 상태에서는 사지 말라. 네. 집값은 항상 이렇게 지리산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는 건데 네. 지금은 다시 올 수 없는 가격은 아닌 것 같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죠. 네, 네. 그 논리가 틀린 논리가 아닌데 네. 시장에서는 그래 그럼 저기서 더 내려야 되는데 어떠면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수급 상황을 보면 아 그게 이게 잘 안 내릴 것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요인들에 대한 걱정을 좀 풀 수 있는 데이터나 혹은 논리가 있을까 그걸 찾는 거죠. 저도 이제 내리면 좋죠. 저도 내리면 좋죠. 애들도 셋이나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당위론적으로 접근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시장을 얘기하고 분석하는 입장에서 네. 제가 내리면 좋은 건 없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오르면 또 좋은 네. 것도 없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는 이 주택을 30대에서 이미 거의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는 오르나 내리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도 세금으로 내고 맞아요. 내려도 어차피 내가 사는 집인데. 근데 이제 네. 그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래서 아까 공급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급을 계속 줄입니다. 네.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니까
이게 보팅을 받으려고 표를 받으려고. 아, 유주택자를 줄여요 외국에서? 아니 공급을요. 공급을 줄여요? 네. 그래서 그 집을 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테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1980년대부터 전 세계의 주택 공급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유주택자들 표를 받으려고요? 네. 무주택자가 많지 않고 유주택자가 많으니까. 아, 그게 홈 보트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런 이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심지어 뭐도 만드냐면 영국에서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 만든 다음에 공급을 완전 규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런던을 보호해 주는 거죠. 어? 그게 그 목적이었을까요? 아니 그건 뭐 연구자료에 다 나오니까.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이런. 우리나라도 사실은 약간 그래서 이제 공급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 그 공급이라는 거 아까처럼 재건축 이런 공급이 아니라 집의 절대수가 사실 그동안 좀 특히 2000년대 들어서 크게 감소한 거는 사실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런 기저가 있으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증가하고 혹은 뭐 투기 투수요가 붙을 때 변동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기저가 약하니까. 요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116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는 15억 이상은 말씀하신 대로 매물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고요.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사시기가 어려우니까 9억 이하 쪽에서는 자꾸 많이 오르고 있대요. 9억에 근접하도록. 그 지역들도 되게 다양하긴 한데 그래서 집값을 나중에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9억 근처로 막 이렇게 몰려 있고 15억 근처로 막 이렇게 몰려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저는 이게 당분간 빨리 집값 잡기 위해서 만든 대책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마 장기적으로는 가겠나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자꾸 이게 몰려 있는 이 문제가 나중엔 그럼 이 규제가 풀리고 나면. 작년까지 4억 차이 났던 집이 지금 보니까 다 9억 근처에 몰려 있으면 또 튈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니면 기껏 9억까지 올라온 집들이 아래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글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요즘 이런 분위기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그것도 사실 부동산이 다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게 풍선효과잖아요. 저는 다른 용어를 쓰는데 키맞추기.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르고 그런 지역은 그동안 못 올랐던 지역이고 못 올랐던 아파트들이 따라잡기 하는 거고 키 맞추기이죠. 그런데 키 맞추는 게 결국엔 이 키를 보고 이렇게 맞춘다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오른 게 올라야 될 텐데 소외됐던 게 오르고 있다. 그렇죠. 소외됐던 지역, 뭐 대표적으로 수원이나 용인 뭐 이런 지역들인데 네.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과잉이 되면 아까처럼 부산 해운대처럼 그렇게 갑자기 뭐 가격이 빠지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의할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뭐 슈퍼 풍선 효과 이러면서 그런 지역에 또 막 임장이라고 하나요? 뭐 가서 또 막 난리 났어요. 최근에 빠르게 오르는 9억 이하의 네, 주택들은 좀 되니까. 불안하게 보신다는 시각이세요? 그렇죠. 대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과거에도 일어나는데 집값이 오르고 키 맞추기 할 때 그런 지역에서 집 산 분들은 집값이 또 10년간 계속 또 정체되는 겁니다. 아, 지금 오른 가격에 사는 분들은? 네. 특히 그렇게 약간 뭐 지역으로 구분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수요가 없는데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밀려나기 식으로 해서 산 지역은 그런 변동성이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116 대책 이후에 사실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시장의 판단과 주장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뜨겁게 바라보다가 12월 16일 이후에 한 달간은 아예 설 세고 나서 얘기합시다. 근데 시장 분위기도 아직 좀 그래요. 아직은 잘 모르는 분위기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그런데 관망을 누가 더 불안하게 바라보냐면 집이 있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지켜보면 네. 불씨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관망의 분위기가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관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중요한 변화.
30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 주 PD를 비롯한. 어떡하죠? 30대는 정말 청약 기회가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 이유는 알겠어요. 어차피 소수밖에 없는 이른바 로또 주택. 그래도 40대 무주택자한테 가족 많은 사람한테 줘야지 그럼 30대 젊은 분들한테 주나? 라는 논리가 이해는 되는데 30대 입장에서 보면 그럼 나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떡하라고 해서 대출받아서 집 사라. 비싼 집을. 가격이 이렇게 오른지 그걸.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30대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30대가 그렇게 집이 절실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과연 그렇게 절실한 세대인가. 그러니까 집이 절실할 어때요? 때는 절실해요? 네, 저는 매우 절실하죠. 절실하대요. 어떻게 집이 그렇게 많으신데 왜 절실해요? 절실하니까 많이 사야 돼요. 아니, 이분은 저 예전에 그 저 지난 정부 때 임대사업자 권하던 정책 있을 때 각종 네, 세금도 그러니까 깎아주고 제가 그 절실하다는 표현에 내가 꼭 막 그 안에서 계속 연구 살면서 애도 학교 보내야 되고 뭐 이렇게 절실하냐는 거죠. 아 근데 네. 집이 없으면 그 아니, 저도 결혼했는데 아니 위원님, 집이 이건 절실한 예. 걸로 합시다 그냥. 네, 그렇죠.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비교해서 다른 세대보다. 알겠습니다. 30대는 집을 안 갖고 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간은 많으니까. 아. 아닌가요? 예. 제가 아, 30대를 잘못 이해하는 건가? 아, 뭐 그, 아, 그냥 그래요. 그냥 예, 예. 제가 잘못한 질문 아니 얘기하면 제가 잘못한 질문이에요. 아, 사실은 그 어느 계층에서 네. 집이 안 절실하겠습니까? 제가 30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질문 잘못 드렸어요. 30대는 집이 절실할까요라는 질문을 뭐 사실은 하나만 한 질문이죠. 근데 그거는 정부가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30대나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그것처럼 그린벨트 공급을 더 해라.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공급. 그래서 최근에도 민주당 이제 여당에서 30대하고 청년 주택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파괴적 공급은 아니에요. 기존의 뭐 계획들이 이제 들어가서 10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좀 더 공격적인 혜택 그런 공급들이 이제 이렇게 정부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잘 투표해야죠. 네. 네. 그런 요구도 하시고 집을 더 지어달라. 네. 그린벨트 재건축이 아니라. 네. 재건축해서 30대가 어떻게 재건축한 집을 사요? 네. 근데 30대는 재건축 안 된다고 울분을 토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거기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교통망은 나중에 만들어지겠죠. 그린벨트 지으면 아, 말씀드렸잖아요. 교통망이 좋다니까요. 그린벨트에도. 그럼요. 제가 그린벨트 제일 많은 지역이 서초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런 곳에 이미? 네. 이미 다 있어요. 그럼 비쌀 것 같은데. 아니 정부가 개발하고 이러면 네. 낮게 분양하면 되잖아요. 분양가 낮춰서. 그게 정부가 할 일이고. 통계자료를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면 서초구가 제일 많고 강서구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시면 제일 많은 지역은 서초, 강서, 노원, 은평, 강북, 도봉, 종로, 뭐 강남도 꽤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유한 토지. 사실 여기에 제가 요즘 나오면 전 세계 이슈거든요. 그린벨트가 진짜 그린하냐. 어?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 그거 이제 청년들을 위한 30대를 위한 공급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네. 오늘 자기 페이지 2 1월 말일 1월 31일 주제를 네, 핫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또 핫했네요. 그러나 또 한 번쯤 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은 이 주택시장 안정화 전망 나온 후에 다들 뭐 분위기 어떨지 지역마다 다르고 또 별로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정부의 메시지다. 잠깐 이 게임 끝 일단 당분간 끝이라는 정부의 메시지라서 이걸 뭐 분석하기도 참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한번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요즘 제가 특이한 변화가 되게 정치화되고 있어서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2년만 참으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정치가 들어가는 비중이 되게 커져서 저는 오히려 이것도 되게 불안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것도
정부 부분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서 정부 정책이 경제 모든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 정책이 모든 경제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건 맞죠. 그게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러니까 정부 네. 정책은 제가 의미가 있는데요. 네네. 정치. 그러니까 공약으로 막 부동산 공약하고 막 이렇게 나는 반대로 재건축 규제할 거야 아니면 난 죽 불 거야 이게 극단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실제로 내 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중산층이나 이런 분들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정책은 좀 다른 거고요. 정치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차렷. 정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탱크 페이지 2 여기서 마치겠고요. 예. 1월도 잘 정리하시고 이번 주도 잘 정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바이러스 좀 잠잠해서 또 월요일은 또 기분 좋게 여러분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